이때. 요즘 보니까 그 임영웅이라고 아시죠? 예? 알아 몰라. 요즘 보니까 임영웅 씨가 뜨더라고. 그 저기 쉬어가는 의미에서 잔잔한 노래 한 곡 할까요? 그 임영웅 씨 그 노래 중에 보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인생이냐? 나의 사랑아 이 예쁜 애야지. 꼭 아는 채우지. 왜냐면요, 이 하루 종일 시끄러우니까 동네가 정신이 없어요. 어? 사실 실치가 오다가니 지금 실치가 안 잡힌대, 우리 때문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실 여기 우리 이쪽으로 항구로 들어야 되는데, 우주 거지 새끼들 와서 떠드는지 저쪽 동네로 막 이상한 데잖아. 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잔잔한 노래도 한 곡씩 들려드리면서, 쭉 한번 가시, 아유. 다른 애들은 갖다 꼽아주던데 치라라고. 나는 직접 가서 받아와야 되고. 아휴, 아무튼 뭐 안 주는 새끼도 있는데 뭐 뭐 주는데 뭐 쫓아가서 받아야지. 뭐. 아휴, 알았어요. 뭐 아니, 제가 가서 받아야지. 아휴, 뭐 저기 날라리나 닐리리는 인기가 많으니까 나와서 주는 거고, 나 같은 놈은 그냥 가서 받아야지. 혹시나 저기 노래 시작하기 전에 혹시 주려고 하는데 나온 길에 하나 더 받아 갖고 들어가려고. 아주 이수영님도 왔네. 반가워. 영심한테 안 갔어? 안 갔어? 아니 평일날은 여기 와서 놀다 주말에 없어졌길래 영심한 보러 간 줄 알았더니 안 갔어? 그럼 만 원만 줘. 차비 굳었네. 없어? 아이씨. 저거 영심한테 가서 돈 다 쓰고 와가지고 치라라고. 우리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라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제가 신명나게 가이드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사실, 네? 제가 뒤지고 있어? 야, 통장까지, 그렇다고. 아니, 돈 빼온 거야, 통장. 아유, 형님. 아니, 돈 많이 하나 더 줘도 되겠다. 저기, 마음이도 하나 되지, 마음이 거도. 마음이 거도. 5월이 거, 5월이 거. 5월이. 야, 저기 날라리. 예? 아이씨. 알았어. 그냥 웃자는 얘기야. 예. 믿고, 야. 이거 마음이 갖다 줘. 마음이 또 잘 줘.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요, 우리 마음이 품바가, 이제 얼마 되진 않았는데, 요즘 친구 잘 파는 것 같아. 아주 구석구석 다니면서, 엿을 잘 팔아요. 근데 우리 오월이 품바를 엿을 팔라고 내보내면은 잘생긴 사람한테 가서 껍적거리고 지랄하고 엿은 안 팔어. 너는 음향이나 보고 있어. 우리 봉상이 품바는 이쁜 연한테 가가지고 저기 엿을 파는 건지 작업을 거는 건지 명함이나 주고 있고. 아이고, 정말. 장사 안 돼요. 자,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고 들려드리고. 자, 가이드 치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오. 이렇게 잔잔한 노래 할 때는 사람이, 보통 보면은 잔잔한 노래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사람의 귀라는 게 너무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리만 들으면은 사실 이게 청각에 장애가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잔잔한 곡도 한 곡 하고 신나는 곡도 섞고 주둥이도 좀 까고 하면서 가야. 형님, 왜? 각서 주탈이 해달라고? 알았어. 이따 해줄게. 야, 열로 가. 그거 카메라 나오잖아. 알았어. 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저것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나, 이것이. 나 공원하는데 바나나는, 먹는 놈이나 주는 년이나, 저것들은 그냥, 너씨, 일로 버린다, 이. 그래서 일로 가지고 저 잘리게 해야지. 아이고, 저기 원래는 저기 대기업 간부 출신이에요. 간부 출신인데 우리 저기 윤규 군바 좋다고 다 회사 때려치고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아이고, 아무튼 사실 우리 품바하는 분들이 사연이 무지 많아요. 저도 뭐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않지만은 저도 사실은 대학교 나온 놈이에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 혹시 에? 아, 노인대학 아니고 연세대. 그것도 의과대학. 뭐, 반응이 없나? 그것도 산부인과 전공을 배워가지고 전문의로 제가 순천향대학교에서
한참 근무를 했는데, 아니, 이게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 전날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어? 하, 이쁜이 수술을 해온 옆에 갔다 똥구멍을 꿰매놔가지고, 제가, 의사내로 박탈되고, 할 때가 없어서 내가 진짜 풍부하고 있네. 에휴, 야, 별빛 같은 그거나 줘봐. 음악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어, 예. 아, 제발. 노래 불렀냐면은 잔잔한 노래 부르는데 가는 놈들은 어? 이것도 안 팔아들 놈들이 어차피 어? 물갈이 좀 해가면 살라고 어? 어 진짜로 어. 자 지금은 그러면은 어, 저기 한번 갑시다 어, 나도 그 MR 한번 씁시다 어, 어? 어, 그런 거 하지 마라 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가위 하나 줘라 내 거 저기 어 보니까 우리 아까 어 그 우리 어 닐리리 날라리 어 닐리리 아 그 뭐 그 건배 잡초 아 이거 보고 춤을 겁나게 잘 추더라고 섹시하고 어 저는 몸매가 이래가지고 춤을 춰봐야 표시가 잘 안 나 어 그래서 저는 그냥 가위를 한번 칠랍니다 가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줘 사실 사실 이건 이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엿장 예전에는 사실 지금이야 막 품바하고 막 사실 팬들이 와서 막 돈 주겠지만은 전에 시작은 누구나 엿장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엿 하나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춤추고 가위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각설이라는 게 되고 예? 각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 또 품바라는 칭호를 받고 지금은 인기 연예인 못지않게 팬들을 끌고 다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엿장사라는 거 예? 항상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어디서 저 군복 우리 봉삼이 의상 너무나 멋있잖아요. 저 사실 자랑은 아닌데 이거 20년째 입고 있습니다. 예? 20년째 이거 바지 입고 있는데 꿈에다가 아니 예? 막 부모님도 낳고 사실 우리 여성 품바님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5단분에 50만원 60만원씩이야. 예? 나는 이거 저기 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20년 울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성 품바님들 보면은 요즘은 여자 품바님들 뭐 그지처럼 이렇게 얼굴에 뭐 그리고 나오면은 팬들이 싫어한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면도 좀 있었으면 하긴 해요. 제가 단장이지만은 그래서 저래도 제가 옷이 없겠습니까? 저기 우리 설매아님이라고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네. 우리 저기 설매아님이요 어느 날 막 옷을 이상한 걸 가져오신 거야. 250만 원 주고서 막 저기 임금님 입던 옷 있잖아. 다 갖고 왔는데 제가 한 번 딱 입었어요. 제 생일날. 그래가지고 다음에 입을 때는 언제 입으려고 하냐면은 딸님은 결혼식 날 입고 나가려고. 아니 공연할 때는 못 입을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 어차피 엿장수니까 자 옆가위 한번 쳐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갑시다.